시간식입니다. 갑작스런 애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? 오빠, 일이 중요해, 내가 중요해?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 겁니다. 내가 중요해,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.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오빠, 일이 중요해, 내가 중요해? 이런 네.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? 있죠. 야, 이게, 그러니까 여자분들, 이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? 정답이 있습니다. 있죠. 네, 있어요. 원하는 있죠, 답이 있어요. 이게 어려워요? 어렵죠. 아니, 남자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. 김동현 씨 너무 난감해하셔가지고 네. 진짜 너무 네.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김동현 씨 시험만 되면 뭐든지 이렇게 어려워합니다. 이거 연애 고시입니다. 이거 연애 고시면 안 되고 본인 네. 본인 것만 보세요. 고민 안 됩니다. 아니 본인이 하던 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. 네, 네 맞습니다. 그럼요. 네. 자 우리 장동민 씨부터 한번 볼까요? 네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따라단. 했습니다. 따라단. 받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따라단. 저의 그 연애 스타일은 내가 중요해, 일이 중요해라고 했을 때, 뭐 난 네가 중요하고, 뭐 때로는 일이 중요하지, 일을 해야 뭐 우리 사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헛소리들 하잖아요. 네.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시끄러라는 단어에 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, 오, 지금 여성분들 강하게, 예. 아니, 아,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듯. 네? 예빈 씨, 이해가 가세요? 네, 처음에는 뭐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매력이 있으세요. 조서아 씨는 계속 이렇게 눌렀거든요. 어때요, 좀 들어보세요. 정말 싫어요. 아, 왜 싫은지 알려주세요. 저렇게 싫어할 수 있다고? 저는 저렇게 막 여자한테 말 막 하시는 분 너무 싫어요. 막 어떤 의도든 시끄러가 막 하는 거야? 어떻게 시끄러 이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? 사랑하는 여자는 여성분들의 상상인 거예요. 이런 남자를 안 만나서 시끄러! 이거로 상상하는 건데 어떻게? 시끄러 그것도 싫어. 그건 더 싫어. 어디가 너 좋으라고 나왔어 여기? 내 삶을 얘기하는 거야. 다섯 명이 다 장범이 씨를 보냈는데 시끄러 이거는 저 정기호 씨 네 네가 중요하지. 네가 중요해. 이게 보통 일반적인 남자예요. 안 눌러요? 네, 안 눌러요? 뭐 지금 두 명이 일반적인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.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. 네. 당연히 네가 중요하지. 당연히 아기가 중요해. 아기가. 싫어. 아기가. 싫어. 아기 애기에서 지금 바로 싫어한다. 이게 뭐 하는 거야? 징그럽게 느끼하게 이런 느낌으로. 애기 좋을 수도 은근히 허점이 많아요. 같은 말인데 왜 애기를 넣어가지고 세포 쌓이게 합니까? 아니, 평소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예전에는 저런 표현들 좋아하지 않나요, 여자분들? 코칭은 좋은데 지은 시간이니까 뭔가 더 느끼. 아, 뭔가 선수 같고 오히려.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자리예요. 내가 약간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. 비슷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. 이래서 연애 고시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. 이게 어려운 거예요. 어렵다. 알아가야 됩니다. 세 분이 근데 네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했는데도 진짜 신기하게 다섯 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. 정기호 씨는 그게 적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. 네네. 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혼나더라고요. 내가 일이 좋다고 해도 네. 네가 중요하다고 해도 뭐 너를 위해서 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네, 저는 그 당시 때는 숨 쉬는 것도 죄예요. 그러니까 뭘 해도 혼나더라고. 그럴 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? 그냥 혼나요. 그러니까 시끄러워가 시끄러우니까. 아, 그러면 기왕이면 제일 기분 좋은 말 해줘.